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밤중에 원숭이들이 아기 강아지들을 데려가고 게다가 바둑이까지 납치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얼른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타나! 타나! 짜잔! 엄마가 원숭이 탐험대에 뽑혔다. 원숭이 탐험대요? 응. 3박 4일 동안 정글에서 최고의 원숭이 과학자님과 원숭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야. 우와, 엄마는 좋으시겠다. 나만 좋은 거 아니야? 너도 가니까? 저도요? 우와, 신난다! 엄마 최고! 엉터킹이랑 바둑이도 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정말요? 원숭이 탐험대 출동하러 공항으로 간 탄이네. 차탄! 잠부라! 너 공항엔 웬일이야? 웬일이긴! 우리도 원숭이 탐험하러 가거든! 에? 너도? 당연하지! 너희 엄마랑 같이 신청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잘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구석기 시대 전문가 겸 원숭이와 침팬지, 고릴라 전문가 유인원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1회 원숭이 캠프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하며, 자, 정글로 출발해볼까요? 네! 정글로 가서 직접 보는 원숭이라니, 과연? 원숭이들은 사람들처럼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요.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털을 골라주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강한 편이지만 힘에 따라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회이기도 합니다. 저기 사원 위에서 자는 원숭이가 제일 힘이 센 대장 원숭이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 이쯤에서 마치고 마을로 가시죠. 한편 마을에서는 싸움이 일어난 듯한데. 오라? 쟤들 왜 싸우지? 바둑아, 우리가 말려주자. 엉터킹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열심히 말려보는 바둑이.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싸움. 어머, 바둑아 괜찮니? 어머머, 원숭이랑 개들이 싸우네요? 원래 이곳은 정글이었는데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면서 쫓겨난 원숭이들이 애꿎은 개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타탄! 바둑이가 싸움을 휘말렸죠! 뭐라고? 바둑아! 바둑이 살려. 그렇다면... 강아지와 원숭이의 싸움을 말려줘, 카본. 나는 지구를 지키는 최강 카본, 호크 X. 나는 신비의 마법사 카본, 라이프 X. 차탄, 설마 모기나 곤충 잡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게 원숭이랑 개들이 싸우는데 말려달라고. 그, 원숭이랑 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를 동물 곤충 전문 카봇으로 아는 거니? 싫어, 안 할 거야. 에휴, 그러면 라이프 X가...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필이면 카봇 중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호크랑 라이프 X가 나올 게 뭐람. 까탈스럽다니, 네가 자꾸 이상한 거 시키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말만 이렇게 하고 도와주려고 했어. 아, 하긴 둘 다 투덜대면서도 제일 열심히 도와주기는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진짜 그럴 것이지. 그럼 갈까? 잠깐, 그 전에 다른 카봇에게 줬던 신비의 힘을 주겠다. 라이프 X의 신비한 힘으로 카봇 업그레이드! 호크 X에게도 신비의 힘을. 오호, 내가 강해졌잖아. 너에게 불의 힘을 줬으니까 나중에 한번 써봐. 고맙다, 라이프 X. 이제 진짜로 가볼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원숭이와 개들. 저기다, 라이프 X. 사람들이 못 보게 해줘. 세니타이저스. 잠시 카봇이 활약할 동안 보지 말아주세요. 레스포메이션. 다들 떠나죠.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라이프 X가 준 불의 힘으로 슈퍼 제스트 토네이도.
이제 그만 싸우라고. 영즙 마법사가 준 신비한 마법의 힘. 댕글댕글 버리다. 또 싸울 거야? 아니다. 좋아, 둘 다 약속했다. 우와, 원숭이랑 개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비밀. 하지만 그날 밤, 마을로 다시 찾아온 원숭이들. 아기 강아지들을 데려가 버리는데, 이건 정말 범죄야, 범죄. 어미개의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바둑이. 이번엔 바둑이까지 데려가 버리는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원숭이들이 새벽에 마을을 습격해서 강아지들을 훔쳐갔어요. 강아지들을요? 아무래도 강아지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탈탄, 바둑이도 아까 새벽에 나갔는데 안 보여. 뭐라고? 원숭이들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간 곳은 동굴? 됐다! 여기서 절대로 못 도망갈 거야! 가자! 새끼 강아지들을 이용하다니, 이건 진짜 전쟁이다. 심지어 동굴 밖은 절벽. 먹을 걸 주다니, 착한 아기 원숭이들. 불쌍해.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강아지들만 고생하고. 우리가 강아지들 구해주자. 안 돼. 대장이 위에서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폭포 아래로 가면 돼. 알았어. 강아지들아, 우리한테 업혀. 강아지들을 탈출시켜주려는데 근데 바둑이 몸집이 작아서 새끼 강아지인 줄 알고 납치한 것 같은데? 조심조심 물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만 급류에 휩쓸려버리고 마는 강아지와 원숭이들. 이번엔 강아지들이 원숭이들을 구해주는데, 강아지들을 찾으러 나선 카보트. 도망쳐! 기다려! 물어볼 게 있다고! 제발 거기서! 아이고, 아파라! 나무 사이로 도망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로카봇 미니! 정글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니로 변신. 어, 이런 식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잠깐만, 선물도 하나 줄게. 빅큐브 포크에. 빅큐브까지 콤보로 갑니다. 좋았어. 빅큐브 호크 X 유틸리티 모드 바람칼. 빅큐브 유틸리티 모드로 열심히 원숭이를 쫓아가는 호크 X. 슈퍼 제스트 토닉도. 수면가스 발사. 수면가스로 안전하게 원숭이들을 제압하고. 오예! 성공! 강아지랑 바둑이는 어떻게 했어? 원숭이가 가르쳐준 동굴로 바로 가보는데. 아니,
안에 아무도 없잖아. 뭐? 아기 원숭이랑 강아지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절벽 아래로? 안 돼! 안 와! 그 시각 바둑이는 아기 원숭이들을 돌보는 중. 구해줘서 고마워. 오, 너 배고프구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싸우는 어른들과 달리 친구가 된 모습 아주 보기 좋은데? 그런데 그때 불청객 등장. 가자. 그 강아지와 원숭이는 건드리지 마라. 바둑아 괜찮아. 감동적인 재회 장면. 이 원숭이들이 대장한테 바둑이랑 강아지들이 자기들을 구해줬다면서 제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싸우겠다는 약속으로 퐁. 원숭이와 개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원숭이들아, 아기들을 봐서라도 다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베리의 커버사전, 포크엑스의 신비의 힘. 이번 화에서 영즈마법사가 준 신비의 힘으로 포크엑스에게 브레임을 전수해준 라이프엑스. 덕분에 모습도 조금 달라졌어. 로봇 모드일 때 투명한 부분이 생기고 조금 더 반짝반짝해졌달까. 브레임으로 더 새로워진 슈퍼체스트 토네이도 기술과 빅큐브 유틸리티 모드까지 합쳐져서 완전 만능 커버스로 다시 태어났지 뭐야.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예로부터 전원지간이라고 불리던 원숭이와 개의 싸움을 깔끔하게 정리한 호크엑스. 앞으로 브레임을 가진 호크엑스의 모습, 색다른 호크엑스 빅큐브 모드도 많이 많이 보여줘. 엄마가 케이크 자격증을 따셨대. 우와, 엄마 케이크 진짜 맛있다. 카페에서도 인기 폭발이야. 친구들과도 나눠 먹어야지. 짜증나. 이건 엄마 케이크 맛이 아닌데. 손님들도 갑자기 다 떠나버렸다고? 카봇! 케이크 맛이 변한 이유를 찾아줘! 헬로 카봇 X 25화! 짜증나 케이크!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